유럽의 첫 코로나19 확진자는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에서 나왔는데요. 이탈리아는 이 확진자가 도대체 어디서 감염된 건지 파악하기도 전에 감염자가 폭증해버렸습니다. 또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는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철저해서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검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전염 속도에 깜짝 놀란 이탈리아 정부는 전국에 이동 제한령을 선포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동 제한령을 강화한 것으로 보아 그동안 잘 지켜지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Dovete stare a casa. Più di 400 persone al giorno stanno morendo. Morendo. E allora? 이탈리아의 확진자가 폭증한 또 다른 이유론 이탈리아가 중국과 관련된 감염 경로를 막지 못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국가 중 중국발 직항 노선을 가장 발빠르게 막은 건 이탈리아인데요. 다만 이탈리아는 G7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나라,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제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친중 노선을 달리다 보니 이탈리아에 이주한 중국인이 30여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산업 중심지인 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발 감염 경로를 완전히 막긴 어려웠던 겁니다. 또 이탈리아 하면 고령 국가로 꼽히는데요. 코로나19가 고령자에게 치명적이라고 하잖아요. 이탈리아 내 사망자 평균 연령이 78.5세 정도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고령 사회인 이탈리아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버린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작스럽게 증가한 환자 수에 이탈리아 의료 시스템이나 인력도 한계에 부딪혀버렸는데요. 앞서 이탈리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재정을 바짝 줄이면서 의료 관련 예산을 크게 삭감했다고 해요. 아무리 공공의료 체계가 발달돼 있어도 돈이 없으니 의료 수준이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와 반대로 의료 재정이 안정적인 독일은 확진자가 4만 3천여 명 정도 되지만 0.6% 수준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의 한 병원 응급실장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치료해야 할 환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의료진들은 오늘도 환자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국민들은 흥의 민족답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E allora sì, abbracciamo più forte.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서 이탈리아뿐 아니라 모든 국가와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